스파키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키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떤 사람의 육체 중에서 그 근육과 지방 비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뜬금없이 이런 걸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저의 직업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는 그 코치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몸 어떤 지방 근육 비율과 그 상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대다수가 좀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상태예요. 대다수가 뭐 나이가 이제 중장년층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손을 쓸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손을 쓸수 없을 정도는 이미 그 뇌신경과 뇌세포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에 많이 중독이 돼서 생활 습관조차 개선이 될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방금, 만 20세 남성, 키가 173cm에 69kg이에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비율이, 근육은 26kg밖에 안 되고, 체지방률이 30%예요, 세상에. 체지방률 30%는요, 중고도 비만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상태인데, 몸무게가 69kg 나가는 남성이, 체지방률이 30% 나간다는 게 사실 되게 비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몸이 뼈가 무기질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뼈가 엄청 얇고 체형이 거의 남성의 체형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지구가 환경이 이제 온난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가공식품 너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점점 어떤 여러 가지 유전학적으로 되게 안 좋게 진화되고 있고,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물어봤어요. 음식 어떻게 먹냐? 햄, 소세지, 빵, 면, 국물 이런 거 먹냐? 음료수. 별로 안 먹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뭐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24시간 옆에 쫓아다니다 보면 문제점 계속 발견하게 되겠죠. 식이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육 남자 성인 남자 근육량이 26kg에 체지방률이 30%가 나오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체지방률이 20%가 넘으면 안 돼요, 성인 남자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들이 20%가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20%가 넘어가냐?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어? 뭐 그냥 술 먹고 뭐 맨날 맛집 다니고 야, 그러는 건가? 아니면 끼니를 몰아먹어서 뇌 호르몬이 완전히 작살이 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성인 남성이 근육량이 아무리 못해도 30kg, 31kg 정도는 돼야죠. 26kg이 뭐예요? 요즘 여성도 21kg이 넘어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이 신체 기능이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비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와, 심각하더라고요. 적어도 남자, 성인 남자의 근육량이 키를 떠나서 30kg 정도 이상 돼야 하고, 체지방률은 못해도 진짜 많이 잡아도 20% 이하여야 해요. 못해도. 근데 심각하네요, 정말. 운동 부족을 떠나서 이거는 DNA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다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료수, 면, 빵 이런 등의 흡수가 빠른 음식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살코기, 현미밥, 채소 이런 거를 4시간에 한 먹거로 먹으면서 조금 지겹다 싶으면 조금씩은 이제
살짝 가공식품을 조금 넣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외식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내 몸에 무리가지 않은 선에서 일주일에 3번, 4번.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심폐 지구력을 어느 정도 길러주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주일에 3번, 4번. 달리기를 하면 되겠죠. 트레드밀 뭐 8.0에서 10.0 사이 정도로 20분 달리기 있는 걸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수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웨이트 트레이닝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야지. 그냥 뭐 헬스장만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전능한 생각인 거예요. 하여튼 이 학생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겠네요. 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운동 계열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요, 남자 기준으로 체지방이 20%는 넘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30%를 넘지 맙시다. 자기 건강, 자기 몸이잖아요. 그리고 여성 평균 근육량 21kg. 뭐, 너무 뼈밖에 없이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남자는 30kg 이상.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평균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 막 40kg 근육량, 여자 막 25kg. 아, 이거는 조금 비일반적인 거고요. 약을 꼽지 않은 이상은 남자 근육량 40kg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자랑은 노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따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해서 아마 내일부터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